안녕하세요. 코메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라이딩은 좀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 전후로 좀덜 추운 날들이 있었어요. 그때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이바이크 모션 전기 자전거 샘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샘플 전기 자전거 사진입니다. 그냥 로드바이크 아니냐고요? 네, 이렇게 보면 전기 자전거 티가 안 나죠. 자세히 봐야 전기 자전거인 줄알수 있습니다. 일단 탑튜브 상단 스위치. 한 개의 버튼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스위치와 배터리가 프레임 내부에서 연결되는데요. 배터리는 다운튜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티가 안 나죠. 다운튜브와 시트튜브, BB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충전 단자를 봐야 여기 배터리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터는 여기 뒤 허브에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전거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걸 타고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12월 24일에는 분홍잎 코스 일부를 탔고, 12월 26일에는 남산과 한강 자전거도로, 29일에는 남한산성과 은고개를 탔습니다. 오르막에서 전기 자전거가 편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의외로 평지에서도 꽤 좋았습니다.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의 페달링보다 처음 속도를 올리려고 할때 페달링이 힘이 더 든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알 텐데요. 저희 이바이크 모션 샘플 전기 자전거를 탔을 때는 시속 25km까지 모터의 도움으로 쉽게 속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상의 속도를 내려면 힘을 좀더 써야 되지만 이때는 모터가 없는 로드바이크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주행 거리나 배터리 사용량 등 민감할 수 있는 숫자 정보는 데이터를 좀더 쌓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행한 정보는 이바이크 모션에서 제공하는 웹 대시보드에 모두가 볼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이바이크 모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저는 먼저 만들어 놓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지만 계정 없으신 분들은 여기 Create an Account 눌러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계정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처음에 대시보드 표시하는데 새 계정에는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무시하고 밑에 액티비티 클릭합니다. 처음에 마이 액티비티 내 활동 나오는데 저와 달리 새로 만든 계정에는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무시하고 여기 퍼블릭 액티비티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기록들 볼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플러스 표시 클릭하면 상세 검색도 가능하고요. 하나만 예로 클릭해 볼게요. 다른 직원이 탔던 기록인데요. 네, 클릭하면 고도 정보, 속도 정보, 그리고 전기 자전거 정보, 날씨 정보, 그리고 심박 정보까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맵앤 차트 클릭하면 로딩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에 탔던 코스 이렇게 표시되고요. 왼쪽 하단에 클릭하면 코스에 표시된 정보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 볼게요. 지도에서 내리면 지도가 축소되고요. 지도에서 벗어난 다음에 스크롤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따른 고도, 속도, 심박, 케이던스, 모터 사용 정보 차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박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블루투스 심박기에 준비를 미처 못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케이던스 숫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요거는 페달링 케이던스가 아니라 모터 케이던스니까 숫자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